안녕하세요. ID 플레이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램에 관한 엉뚱한 실험 2탄입니다. 자, 여기 XMP 3000 클럭 램, XMP 3400 클럭 램, XMP 4000 클럭 램이 있습니다. 램 슬롯은 보통 4개죠. 우리가 만일의 경우에 4개의 램 슬롯 중에 얘네들을 섞어 쓰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 3000 클럭 램과 4000 클럭 램을 같이 사용한다면은 XMP를 적용하게 되면은 과연 4000 클럭을 따라올 거예요? 3000 클럭을 따라올 거예요? 이게 궁금해가지고 오늘 실험해 보겠습니다. 정말 엉뚱하고도 어이없는 실험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궁금했기 때문에 너무 진지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XMP 4000 램을 1, 3번, XMP 3400 램을 2번, 4번에 꽂아보겠습니다. 알류 케이스는 순행을 상단에 장착해놓으면 램 걸쇠가 손가락을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빡셉니다. 이렇게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컴퓨터를 켜보죠. 부팅 완료하고 바이오스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가운데 이상한 사람 보여도 신경 쓰지 마요. 이게 클리어 패널이니까 이게 다 비쳐. 지금 현재는 1번과 3번 슬롯에 4000 클럭 램이 껴있고 2번과 4번 슬롯에 3400 클럭 램이 껴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과연 XMP가 어떤 걸로 적용이 될까요? 자, XMP! 오! 일단은 1번 램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1번, 3번을 우선으로 해서 그 XMP는 따라가나 봐요. 일단 적용해 볼게요. 되려나? 4000 클럭 램을 3400 램이 따라오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컴퓨터가 꺼졌습니다. 안 될 것 같긴 한데 힘내서 부팅을 하려고 하지만 4000이 되기는 어렵죠. 지금 제가 위에 보니까 에러코드가 B1이라고 나오면서 부팅이 안 돼요. 역시 4000 클럭을 따라오기란 어렵나 봐요.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 만일 경우에 1번, 3번에 끼우는 4000 클럭에 XMP를 얘가 지금 적용해 보려고 그러는데 2번과 4번 클럭이 수율이 안 돼가지고 그걸 못 따라오는 거잖아요. 2번하고 4번이 수율이 된다면은 따라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컴퓨터를 끄고, 자, 이번에는 얘네들 순서를 바꿔볼게요. 1번 쪽이 3400, 2번 쪽이 4000 클럭 램으로. 알륙은 힘듭니다. 자, 또 꼈습니다. 부팅을 해봅니다. 바이오스를 초기화한 상태에서 1번, 3번 3400 클럭 램을 낀 상태에서 부팅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부팅이 됐고요. 1번, 3번에 3400 클럭 램이 껴있는 상태에서는 XMP. 역시 3400으로 불러오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2번, 4번은 4000 클럭 램이 껴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이게 버티겠죠? 안 버틸라나? 일단 실험이니까 저도 잘 몰라요. 한번 해봐야죠. 컴퓨터가 잠시 껐다 켰습니다. 역시 3400을 불러와도 2번, 4번에 있는 4000 클럭 램이 그 수율을 충분히 버티기 때문에 XMP가 3400으로 통일돼서 적용이 됐습니다. 이거 신기한데? 자, 그럼 일단 종료하고 XMP는 무조건 1번 슬롯에 끼어 있는 걸 기준으로 불러오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1번, 3번 3400 클럭, 그리고 2번, 4번을 3000 클럭으로 끼우면은 얘가 3400 클럭을 버티는 수율의 램이라면은 당연히 그게 불러와지겠죠?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장착을 다 완료했고요. 그러면 1번에 3400이 꽂혀 있으니까 XMP를 적용하면 당연히 3400으로 불러오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부팅을 한번 해볼게요. 3000 클럭 램이 3400을 버틴다고 하면 당연히 부팅이 되겠죠? 부팅이 됩니다. 3000 클럭을 샀지만 3400처럼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론 버틴다는 가정 하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메모리 탭을 보면은 3400 제대로 들어간 게 보이죠? XMP가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 지금 이 XMP 3400 클럭 설정을 그대로 바이오스에 적용하고 3400 램을 떼버리고 3000 클럭의 램만 장착해 놓은 상태에서 3400 XMP 바이오스 저장해 놓은 걸 불러오면은 3400 램처럼 그대로 쓸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방금 전에 3400 적용한 거를 도시 프로파일 라벨을 3400으로 만들고 제가 5번에 저장해 놓겠습니다. 바이오스에 나가고 컴퓨터를 종료시킵니다. 켜봅니다. 바이오스를 초기 상태로 한번 돌려보고 툴에 가서 OC 프로파일 3400으로 아까 전에 저장해 놓은 거를 5번 로드 해볼게요. 로드 아시겠습니까? 로드 하고 나니까 여기에는 XMP 3000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 불러와진 거는 3400으로 불러와지네요. 일단 저장하고 윈도우 부팅 해볼게요. 부팅이 됐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냥 3400이 그냥 불러와졌습니다.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내가 저클럭 램을 사도 일단은 XMP로 불러온 다음에 그냥 버티기만 하면은 그냥 XMP를 그냥 그대로 되게 편하게 적용이 되는 거네요. 뭐 이거저거 오버 같은 거 안 넣어도 그냥 XMP만 딱 적용받을 때 그냥 통과한다 그랬을 때는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SPD 자 1번 슬롯 없고 2번 슬롯에 3000 3번 없고 4번 슬롯에 3000 자 두 가지만 껴 있는데 그냥 XMP 상태에서 바이오스를 저장한 다음에 3000 두 개만 끼고서 다시 불러오니까 3400이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생겼는데요. ASUS 메인보드의 기능 중에는 바이오스 내가 저장한 값을 이 USB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XMP 3400을 적용한 바이오스 값을 USB에 저장해서 불러온다면 3000클럭의 램에서도 적용이 될까요? 예, 3000클럭 램 두 개를 제거했고요. 아무것도 안 껴있는 상태에서 3400을 두 개 낍니다. 장착했고요. 켜보겠습니다. 예, 바이오스를 디폴트 값으로 돌리고 일단 저장해서 나갑니다. 바이오스 들어와서 XMP 3400이 돼 있는 상태에서 ASUS 50 프로파일로 가면은 USB 저장 장치에 또는 USB 저장 장치로 바이오스 사전 설정 값을 저장 또는 불러오기가 있어요. 자, USB를 끼우고 자, 여기서 엔터 들어가면은 USB 메모리가 컴퓨터에 꽂혀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드라이버 정보에 하나가 뜰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 도움말 정보라고 써 있잖아요. F2번을 누르면은 Save as new BIOS CMOS 파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를 F2 누르고 바이오스 이름을 정해주십니다. 그럼 3400 오케이 누르면은 이렇게 USB 메모리 안에 3400이 저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ESC를 누르고 나와서 F5를 누르고 바이오스를 초기화시킨 다음에 컴퓨터를 종료시킬게요. 종료시킨 컴퓨터에 이번에는 3000 램을 껴보겠습니다. 예, 방금 3000 램을 꼈고요. 켜볼게요. 켜서 바이오스에 들어왔습니다. 자 아까 전에 USB 메모리에 저장해놨던 50 프로파일 USB 메모리에 저장했던 자 여기서 엔터 아까 전에 저장해놨던 요 3400 자 요거를 엔터 눌러가지고 불러오겠습니다. 오케이 바이오 세팅이 불러졌대요. 자 ESC 눌러서 나가보면은 XMP는 3000이라고 써있지만 자 메모리 주파수는 3400 아까 전에 XMP를 지원했던 그대로 불러와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실험이 끝났어요. 정리해보면 XMP는 CPU와 가까운 쪽에 있는 램을 따라간다. 램을 섞었어도 CPU와 가까운 쪽에 있는 XMP 세팅 값을 따라간다. 고클럭 XMP 값을 바이오스에 저장하고 저클럭 메모리를 꽂은 후 그 값을 불러와도 고클럭 XMP를 적용할 수 있다. 물론 안정화 테스트 작업은 한번 해봐야겠죠. 마지막으로 XMP 값을 USB 메모리에 저장해서 동일한 메인보드, 동일한 바이오스 버전을 가졌다는 전제하에 XMP가 저장된 바이오스 파일을 적용시켜보면은 적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내 램은 XMP 램이 아니지만 XMP 적용된 사람의 바이오스 파일을 받아가지고 내 걸 적용해볼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홍철 없는 홍철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실험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실험이었지만 혹시나 저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으면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